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재고자산, 그죠? 지난 시간에 재고자산에 대해서 했었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요거잖아, 그죠? 상품 계정. 예, 이 상품 계정인데, 요 상품의 상품은 사고 파는 거죠. 예, 사고 판다, 그죠? 매입 매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초에 2월 상품이 있었다. 100원, 그죠? 그리고 단기에 사왔는 거 매입. 그럼 이제 500원 우리가 판매 가능 상품이라 합니다. 이 중에서 팔았는 거, 그죠? 매출. 요 팔았는 상품의 원가가 300원이다.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죠? 200이죠. 여기 합계가 같다, 그죠? 요 부분. 우리 요 상품 원리에서 첫 번째 지나신 했던 것이 요 T 계정을 이용해서, 그죠? 갈아 넣기 문제. 지나신 해봤죠? 예, 요거 했었고. 두 번째 했는 것이 먼저 들어왔는 거, 먼저 판다, 그죠? 선입선출법 하고 또 뭐 있었죠? 이동평균법 그리고 총평균법 했었죠, 그죠? 이제 오늘 세 번째,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세 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기타 등등. 세 번째가 이거 보세요. 그럼 이제 요 상품이라는 요 원장, 그죠? 장부상 잔이 지금 200원이죠, 그죠? 요게 요금이 장부입니다. 장부상 금액이 200원이다. 장부의 잔액 200원이죠. 그죠? 200원인데 실지 조사를 해봤죠. 우리 창고에 가서 요 실제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이 금액이 180원이더라. 그죠? 실지 재고가.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시중에 팔기 위해서 시가를 알아보니까 150원이더라. 그죠?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연말에 장부상의 잔액은 200원, 그죠? 실지 재고는 180원, 시중가가 150원이더라, 시가가. 예. 그러면 이 차이, 여기에서 장부와 실지의 차이가 생겼다, 그죠? 얼마죠? 20. 요 20원을 우리는 감모 손실이라 이랍니다. 감모 손실. 다시 시작. 감모 손실. 한 번 더. 감모 손실. 감모라 하는 것은 감소 또는 마모. 이 감소나 마모로 인한 손실이다. 그죠? 이런 게 발생되겠죠. 그죠? 장부상에는 200원인데 창고의 재고, 창고 재고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뭐 부패가 되었거나 또는 뭐 도난이나, 그죠? 파손, 변질 등의 등등 사유로 인해서 장부상 금액과 실지 재고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죠? 요 손실을 우리가 감모 손실이라 이랍니다. 감모. 그리고 앞에 말을 붙이면 상품 감모 손실 또는 다른 말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죠? 그 실제 재고는 180원인데 시가가 150원이다. 그죠? 30원 하락했죠. 요거는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평가 손실이라 한다. 알겠죠? 요거는 평가 손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그럼 이제 이때 장부하고 실지 차이는 감모, 그죠? 실지하고 시가 차이는 평가다, 그죠? 이런 경우에 이 상품에 대한 이 재고 자산, 우리 회사는 이제 연말에 요 작성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재무상태표다, 그죠? 마지막 작성하는 결산 보고서가 재무상태표죠. 요거는 12월 30일 기준에서 작성한다,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오늘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요 금액 얼마죠? 얼마를 적어야 되겠죠? 예, 참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장부상에 남아있을 잔액은 200원이다, 그죠? 장부상에 실제 재고는 180원, 시가가 150원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어느 금액을 해야 되겠죠? 예? 180. 또
그 이걸 이제 예를 들어 안 정해 놓으면은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면은 기업마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기업은 200원 하고 어떤 기업은 실지 재고 180 어떤 시가를 하죠. 그죠? 이걸 정해 놓은 겁니다. 그 재고 자산은 뭘 하느냐? 요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 그 저가법이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얼마 해야 되겠죠? 150. 그렇죠. 이걸 우리는 저가법이라 한다. 아, 재고자산은 저가법이다. 요 기억하세요.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가장 낮은 금액. 알겠죠? 예, 낮은 금액이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요 중에서 요 금액이다. 그죠? 가장 낮은 금액이죠. 그죠? 만약에 장부는 200원이고 시가가 180원인데 실지가 180원, 시가가 만약에 190원이다. 이게 190원이라면은 얼마 적어야 되겠죠? 180. 여기 제일 낮잖아. 그죠? 예, 네, 이렇게. 그런데 실제 우리가 문제는 항상 이게 낮은 게 나옵니다. 실제 문제 풀다 보면은. 예, 하여튼 이거다. 그죠? 우리 실무에서는 이게 더 이거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문제 보통 이론 문제에서는 여기 낮은 게 나옵니다. 따라서 요 금액이 기말에, 기말 재고에, 그죠? 기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FS를 했습니다. 그죠? 요 재무 상태표를 FS 이렇게 나타내고 기말 재무 상태표 금액이다. 요겁니다. 요 감모 손실. 자, 다시 보세요. 장부 상에는 200원인데 그죠? 실지 재고는 180원이다. 시가가 150원. 장부하고 실지 차이는 감모 손실, 실제와 시가 차이는 평가 손실. 자,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그죠? 요 장부하고 실지 차이는 감모, 알겠죠? 그리고 요거 차이는 평가다. 여기서 문제가 바로 뭐냐? 이겁니다, 이거.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냐 물어보는 거.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 감모 손실 얼마냐, 평가 손실 얼마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아, 이거구나. 그죠? 요 세 개가 가장 핵심. 알겠죠? 감모와 평가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어지고 이거 물어보면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기. 이렇게 문제를 예, 만듭니다. 보세요. 기말 재고 상품이 있는데 요 기말에 장부상의 수량을 확인해 보니까 200개더라. 200개. 그리고 실제 수량, 실제 수량을 확인해 보니까 180개. 한 개당 우리가 사왔을 때 한 개당 단위당 원가는 100원 주고 샀다. 요거는 100원. 한 개당 단가는 100원. 하나당 시가. 요 시가를 확인해 보니까 90원이더라. 그죠? 문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장부하고 실지하고 원가하고 시가 주어지고 나서 이제 이거 물어보겠죠. 그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요 나올 수 있는 요거는 세 가지잖아. 그죠? 장부와 실지 시가. 장, 실, 시. 장부, 실지, 시가. 세 가지. 시작. 장부, 실지, 시가. 그럼 이것도 고쳐야 되잖아. 그죠? 자, 장부, 실지, 시가로 환산한다. 그죠? 세 가지로. 자, 장부는 200개입니다. 200개인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수량에다가 이걸 곱해야 되죠? 그죠? 단가. 어느 걸 곱해야 되겠죠? 200개에다가 원가를 곱할까요? 시가를 곱할까요? 예, 요거는 익히세요. 예, 원가입니다. 알겠죠? 100원. 알았죠? 장부에다가는 취득시의 그 원가입니다. 100원. 예. 요 실제 수량에도 그대로 원가입니다. 100원. 요렇게 단가를 곱하고 다음에 마지막에 요 시가 있죠. 그죠? 한 개당 시가가 90원이죠. 여기에다가는 수량을 곱해야 되겠다. 그죠? 어느 수량 곱해야 되겠죠? 실제 수량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실제 수량 몇 개? 180개. 요렇게. 알겠죠? 다시 장부에다가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뭐라 했죠? 실제 수량. 요 시가에다가는 요 시가에다가는 실 시가에다가 실지 수량 이렇게
식간의 실제 수량이다. 요거 하나 익히면 됩니다. 알겠죠? 장부에는 원가, 실제도 원가. 여기에다가는 실제, 알겠죠? 수량. 요거는 왜 이걸 곱하느냐는 이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은 요렇게 익혀놓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금에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얼마죠? 2만 원. 요금에도 구할 수 있죠. 그죠? 얼마? 18,000원. 그러면 시가는 얼마죠? 계산. 그렇죠. 16,200원. 자, 이제 답이 나왔다. 그죠? 장부와 실제 차이 얼마? 2,000원. 무슨 손실? 간모 손실. 답이 나왔죠. 그죠? 간모 손실. 요거 차이 얼마죠? 1,800.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죠? 기말 재무 상태비 표시금이 얼마? 16,200원. 가장 낮은 거. 답이죠. 알겠죠? 예, 낮은 거. 그 적값. 요거, 요거. 기말 재고액은 16,200원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묻는 말이, 간모 손실을 물었으면 2,000원. 평가 손실을 물으면 1,800원. 그죠? 기말 재무 상태비 금액 물으면 얼마? 16,200원. 하면 되잖아. 그죠? 요렇게. 알겠죠? 그 장부하고 실제하고 이런 그 주어지거든요. 장부에다가는 원가, 실제도 원가, 시가에다가는 실제 수량 곱한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죠? 세 글자 한건 한번 보세요. 178쪽. 자, 178쪽에 거기 보면은 기본 문제 8번이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178쪽입니다. 예, 기본 문제 8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물어봤네. 그죠? 예, 주어진 게 장부 수량은 660개. 한 개당 취득 시에 원가는 2,000원, 실제 재고 수량은 650개, 하나당 시가는 1,800원이다. 그죠? 그러면 주어진 게 장부, 똑같잖아. 그죠?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 원가와 시가 주어졌네. 그죠? 그대로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요 8번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시가를 보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자, 한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장부는 660개다. 한개 얼마죠? 한개 2,000원이죠, 그죠? 그럼 얼마가 되죠? 132만 원, 그죠? 다음에 실제 보세요. 650개다, 그죠? 한개 단가 얼마? 2,000원 해야죠, 그죠? 예, 실제 수량에도 2,000원. 장부에다가는 그럼 얼마죠? 그렇죠, 130만 원. 다음에 시가는 한개 1,800이죠. 한개 1,800인데 수량은 무슨 수량? 실제 수량. 그러면은 650개에다가 1,800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117만 원. 그렇죠? 예. 끝났네. 그죠? 그러면 요거 차이 얼마죠? 2만 원. 무슨 손실? 간모 손실. 그죠? 요거 차이 얼마죠? 13만 원. 요거는 뭐죠? 평가 손실. 그죠? 알겠죠? 요 금액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 요것이 뭐죠? 기말 재무 상태표 금액이다. 그죠? 기말 금액. 요게 간모와 평가다. 알았죠?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 보세요. 저 뒤로 좀 넘겨 보세요. 207쪽. 우리 책은 207페이지 그 문제, 종합 문제 한번 보세요. 207쪽에 50번.
207페이지에 50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상품에 관한 자료인데 다음 자료에 대하여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별도로 계산한다면은 우리가 장부에 인식할 기록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물어봤네요. 그죠? 평가 손실. 그 평가 손실 하는 거는 실지 재고와 시가의 차이다. 그죠? 일단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구해 봅니다.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실지 그리고 시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이렇게. 일단은 그 50번 문제를 가지고 장부 금액과 실지 금액과 시가를 한번 보세요. 자, 장부 한번 보세요. 디귿. 그 디귿에 보면은 장부상 기말 재고액이 얼마 나와 있죠? 2만 원. 100개, 한 개 200원이죠. 그죠? 그 장부상은 2만 원이다. 다음에 실지 보세요. 실지 재고 수량은 몇 개죠? 95개. 단가는 얼마? 200원. 그렇죠. 원가를 해야 되니까. 그럼 95개에다가 한 개당 200원이면 얼마가 되죠? 19,000원. 그죠? 실제 금액은 19,000원이다. 다음에 이번에는 미원 보세요. 기말 상품 개당 시가. 한 개당 시가다. 그죠? 순 실현 가치. 다른 말로 순 실현 가치를 하기도 합니다. 한 개당 시가가 190원이다. 요 시가에다가는 뭘 곱한다 그랬죠? 실지 수량. 그럼 190원에다가 95개를 곱하면 된다. 그죠? 얼마죠? 18,000? 50원? 예. 이렇게. 그럼 됐어요. 여기까지.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답은 나오겠네요. 그죠? 요거 차이. 요건 얼마죠? 1,000원. 1,000원은 뭐죠? 감모 손실. 그죠? 요거 차이. 얼마? 950원이죠. 평가 손실. 지금 묻는 게 뭘 묻고 있죠? 평가 손실의 답이 얼마? 950. 요게 간평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그죠? 기말 상품 얼마고 물으면 얼마죠? 저가법이라 그랬죠? 요거 얼마죠? 18,050원. 그죠? 아래 51번. 51번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그거 뭐 인쇄를 하면, 인쇄할 때, 그죠? 그게 조금 겹쳐서 그랬습니다. 51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알맞은 것, 저가법이다. 자, 마찬가지 똑같이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만드세요. 장부와 실지와 시가로. 알겠죠? 장부, 실지, 시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장부. 장부 금액하고 실지 금액하고 시가 요래 구분해서. 자, 장부상 수량은 900개다. 한 개당 900개입니다. 그죠? 한 개당 900개. 실지 수량은 800개고 한 개당 원가는 2,500원. 고 리얼에 보니까 추정 판매 가격은 2,700원인데 판매 비용이 400원 있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비용을 뺀 거, 요거 잠깐 보고 갈까요?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요 시가 있죠. 그죠? 요 시가를 하는 것은 순 실현 가치를 나타낸다. 요 시가는 우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요 우리가 순 실현 가치라 이릅니다. 순 실현 가능 가치인데 줄여서 순 실현 가치. 요 순 실현 가치라 하는 거는 예상되는 판매가, 예상되는 판매 가격이 있으면 요 가격이 바로 실현 가치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상되는 말하면 판매 시에 들어갈 예상 비용이 있다면 요 비용은 뺀 거, 차감한 거. 또 하나, 예상되는 우리가 판매 시에 추가로 예상되는 완성 원가가 있다면, 완성에 필요한 원가가 있다면 요 비용도 뺀 거. 알겠죠? 따라서 순실현 가치라 하는 것은 예상 판매 가격에다가 예상되는 판매 비용을 빼고 또 추가 완성 원가 있으면 차감한 금액을 순실현 가치라 한다. 그럼 순실현 가치는 여기에서 뺍니다. 알겠죠? 그럼 그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비용 넣어서 빼면 되겠죠? 요런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포장비 같은 거, 사와서 대팔 때 포장비 또는 라벨 같은 거, 그죠? 붙일 때 그 비용을 말한다. 추가 완성 비용. 자, 그러면은
지금 장부상 수량은 900개다, 그죠? 장부는 900개. 한 개 얼마죠? 2,500원, 그죠? 2,500원. 그럼 얼마죠?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장부는, 그게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 장부는 2,500개. 그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실지 수량, 아니죠. 900개죠, 그죠? 예, 장부는 900개. 실지 수량 몇 개죠? 800개. 한 개당 취득할 때고, 한 개당 원가는 얼마죠? 2,500원이죠. 한 개당 시중가, 시가는 얼마죠? 2,300원이죠.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그죠? 2,300원. 예. 요거잖아, 그죠? 자, 이걸 이제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장부에다가는 곱하기 뭐죠? 원가. 2,500원. 그 실제 수량에도 원가, 그죠? 2,500원 하고, 요 시가. 장부와 실지와 시가인데, 요 시가에다가는 수량은 무슨 수량? 실제 수량. 800개. 그죠? 금액 환산해 보세요. 얼마죠? 225만원. 맞죠? 요거 얼마? 200만원. 그죠? 요건 얼마죠? 184만원. 네, 다 했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 차이는 뭐라 그랬죠? 간모 손실. 요거는 간모 손실. 요 차이는 뭐죠? 평가 손실. 얼마죠? 16만원. 요거는 평가 손실. 알겠죠? 요 금액이 가장 낮은 요거죠. 그죠? 요게 어디 가죠? 기말 상품 재고에. 지금 묻는 게 뭐죠? 기말 상품 재고, 요거 묻잖아. 그죠? 예, 물어보는 게, 간모 손실 물으면은 25만원. 그죠? 평가 손실 물으면은 16만원. 알겠죠? 기말 재고는 저가법, 가장 낮은 거. 알았죠? 요거 저가법이다. 예, 184만원. 그죠? 자, 이제 이래 해서 우리가, 예, 간모와 평가 손실을 봤는데, 요 이제 마무리, 정리 하나 더 할게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이제 간모 손실 같은 경우에, 요런 간모 손실이 발생했다, 그죠? 발생하면은 요 뒷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요런 간모 손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요건데, 요 간모 손실이 우리가 요 감소된 요 부분이 정상적 감소 손실이다, 그죠?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하고 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까지 나오면 보세요. 정상적 발생이라 하면은 요거는 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따라서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매출원가에 플러스해 버립니다. 알겠죠? 정상적 발생이라면은 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 발생이라면은 요거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비용 처리한다. 예. 정상적 발생인 경우는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 발생은 비용 처리합니다. 알겠죠? 평가 손실은 요 가치가 하락한 것도 과거에는 요래 구분했는데, 지금은 이거는 전부 정상 발생으로 봐버립니다. 가치 하락은. 그래서 이거는 전부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해버린다. 요거는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알겠죠? 예. 근데 보통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다시. 이 간모 손실이 발생했으면 이 간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말이 주어집니다. 정상적 발생했다면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 발생이라면 비용 처리하고,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보세요. 만약에 이 자료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 그죠? 간모 손실 중에서, 지금 이 자료를 보세요. 간모 손실 중에서 50%는 정상적 발생으로서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50%와 평가 손실은 정상적 발생으로서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매출원가에 포함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상품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이름으로 볼 수 있잖아. 그죠? 매출원가. 자, 보세요. 앞으로 잠깐 보세요. 지금 현재 매출원가 얼마죠? 300 나와있죠? 그죠? 요게 장부일 때 300이다. 그죠? 300인데, 요 보세요. 감모 손실이 지금 20원 발생했고, 평가 손실이 30원인데, 문제에서 감모 손실 중에서 50% 그랬잖아. 그죠? 요 감모 손실 중에서 50%와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게 50% 얼마? 10원. 요거는 모두 들어가죠? 요 10원과 30원을 여기에다가 포함한다면은 매출원가 얼마인가 물었다. 얼마죠? 340. 예? 340. 답이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요 감모 손실 중에 50%, 10원을 여기에 포함한다 이 말. 여기에 포함. 그러면 10원 포함하고 요 평가 손실 30원 포함하면 요거 얼마고 물어보잖아. 그죠? 얼마죠? 340원.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이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봅니다. 그 48번 문제 한번 보세요. 48번. 요런 문제는 조금 더 어렵죠? 그죠? 예.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감모와 물어보는 이것까지 물어봤다. 그죠? 이번에는 마지막 매출원가까지 물어보는 문제 있구나. 요게 요거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매출원가. 거기 보세요. 48번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일단 자료가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아래 보면은 A를 매매하는 이 회사가 이 자료가 다음 것 같다. 기초상품은 80만원, 매입은 500만원이다. 매출원가 얼마고? 일단은 묻는 말이 이거 물어봤다. 그죠? 매출원가 얼마냐 물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T계좌 하나 만드세요. 그죠? 일단 매출원가를 물었으니까 문제에서 매출원가를 물었으니까 요 T계좌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상품계좌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게 기초. 요거는 기말, 매입, 매출, 원가. 학계가 같다.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해보세요. 물었다. 그죠? 매출, 원가. 일단 묻는 말이.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은 묻는 말에서, 자,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48번에 주어진 게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기초 재고가 80만원이다. 아, 요게 주어졌다. 적어 보세요. 해설은 보지 마세요. 예. 기초 재고는 80만 원이고 매입이 500만 원이다. 그죠? 500만 원. 요 500만 원 주어졌다. 그죠? 지금 매출원가 구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 기말만 안다면은 요거 구할 수 있죠. 그죠? 요 기말이 뭐라 그랬죠? 장부. 기억하세요. 요게 장부다. 그죠? 요 기말은 항상 장부라 하는 걸 다 이해하세요. 그게 박스를 봅니다. 박스. 박스에 보니까 장부는 천 개죠. 한 개 단가 천 원이죠. 그럼 얼마? 백만 원. 그죠? 예, 백만 원이다. 요게 장부. 장부는 백만 원 알았다. 그죠? 자, 장부가 백만 원일 경우에 장부상의 매출원가는 얼마죠? 지금 매출원가 요거 얼마죠? 요 580만 원이고 요 100만 원이면 요거 얼마? 480만 원이죠. 장부상 매출원가는 480만 원이다. 그죠? 장부상에. 예. 그런데 자, 그런데 그게 지금 자료가 하나 더 나와 있죠. 실지 재고가 얼마라 그랬죠? 그렇죠. 950개인데 한 개 얼마짜리? 1000원짜리. 그럼 얼마? 95만 원이죠. 그죠? 95만 원. 자, 요런 자료 주어졌다 보세요. 우리는 장부와 실지의 차이가 발생했네. 그죠? 요 차이가 얼마죠? 5만 원이죠. 이 5만 원이 뭐죠? 감모 손실까지는 알고 있잖아. 그죠? 요까지는 됐죠? 자, 이제 요 감모 손실이 5만 원인데, 이제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줄에. 단, 회사는 감모 손실은 정상적 발생으로 간주하여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저, 요, 감모 손실 5만 원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요 5만 원을 여기에 포함한다면은 매출원가 얼마? 485만 원. 정답. 답. 2번 답이다. 그죠? 485만 원.
아시겠죠? 예, 요래하는 겁니다. 항상 요 금액은 장부를 기장하고 나서 실지 재고 차이가 그죠? 요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답은 485만 원. 만약에 문제에서 요 감모 손실 중에 60%만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60%. 요게 60% 얼마? 3만 원. 그럼 답은 얼마? 483만 원.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요게 감모 손실 처리하는 거. 끝났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은. 그럼 이제 감모에서 나오는 게 결국 문제 이거다, 그죠? 아,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과 요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 더 요거 물어보기도 한다, 그죠? 예, 요거 얼마냐 묻는 문제까지.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했고, 감모 손실 했죠, 그죠? 남은 이제 기타 요 부분에 이제 책을 보면서 차례대로 이제 보면서 조금 보충할 거 말씀드릴게요. 요게 가장 포인트, 핵심. 세 가지. 알겠죠? 자, 책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세요. 재고자산. 자, 157페이지. 157조에 보면은 재고자산 나와 있다.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재고자산. 그 재고자산이라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요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보세요, 재료를 사와서 요 재료를 사와서 우리 공장에서 만든다, 그죠? 제조. 요걸 만들고 나면은 제품이 되죠. 제품. 이 제품 우리가 팔기 위해서 시장에 진열한 상태를 뭐라 하죠? 상품. 근데 상품이라는 건 항상 판매용이다. 팔기 위한 거, 팔 거. 판매용을 상품이라 합니다. 알겠죠? 판매하기 위한 걸 모두 상품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책상 의자는 뭐라 하죠? 비품이죠. 이게 가구점에서만 뭐가 되죠? 상품. 요 분필은 우리가 소모품이라 합니다. 그죠? 요게 문구점에 있으면은 상품. 요런 교재가 서점에 있으면은 뭐죠? 상품. 판매용 모두 상품이라 합니다. 알겠죠? 교재 제일 아래 보세요. 157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은 그 당구장 표시가 있죠. 제일 아래 당구장 표시 보세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뭐겠죠? 상품. 판매하기 위한 거니까.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사채도 판매하기 위한 거죠. 상품. 차량 판매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운반구도 판매용이죠. 뭐라 하죠? 상품이랍니다. 뭔지 말 알겠죠? 그죠? 판매용을 우리가 상품이라 한다. 재료를 만들어서 제품화하고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진열하면 상품이라 하고, 아직 미완성품을 우리는 앞으로 제공품이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제공품이고, 또 보세요. 이게 뭐 소모품도 있겠죠, 그죠? 소모품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 저장품이라 하기도 하고, 기름 같은 거 등등 반제품, 이걸 묶어서 우리는 재고자산이라 이랍니다. 이 전체가 재고가 남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고자산. 그 재고자산은 종류가 다양하죠, 그죠?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라든가 완제품이라든가 제공품, 소모품, 저장품, 반제품, 기타 등등 상품이 전부 재고자산이다. 알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은 우리 이제 원가액에서 나옵니다. 원가 계산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재무회계에서는 요거잖아, 그죠? 아, 요거는 재무회계에서는 상품이라 한다. 핵심이 요거잖아, 그죠? 그 재고자산은 재무회계에서는 상품이다, 그죠? 예. 요 원가회계 요 부분은 이제 따로 한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 시험에는 여기서 몇 프로죠? 80%, 요거 몇 프로? 20%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요 원가회계 부분은 보강을 합니다. 보강 날짜는 한번 말씀드렸죠? 12월 7일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한 5시까지 예상을 요리하고 있으니까 12월 7일 날입니다. 원가 계산. 예. 예,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158조. 그 158조에 보면은 재고자산의 범위가 나와 있다, 그죠? 범위를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내 거냐 아니냐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예, 내 거. 즉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말 재고 자산이라 하는 것은 기말 재고 자산이라 하는 것은 예, 요 자산을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 우리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내 것도 있겠죠. 타처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죠? 요것도 내 거라면은 포함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나 다른 곳에 가 있는 거, 요게 내 거라면은 포함해야 된다, 그죠? 기말 재고 자산이라 하는 거는 전부 내 거. 당연히 내 거가 표시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곳에 가 있는 거, 요 다른 곳에 가 있는 거 상품 하면은 대표적으로 주어진 게한 4개 정도 나옵니다. 한 4개. 요것만 이해하면 되죠, 그죠? 4개 정도. 그 4개가 뭐냐 하면은 첫째, 할부로 팔았다. 돈 아직 안 받았죠? 돈을 안 받았으니까 아직 내 거다, 그죠?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할부 판매 상품. 요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위탁 판매 상품. 판매를 위임한 겁니다. 위탁 판매 상품. 요 물건 한번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시용 판매 상품. 시험 삼아서 사용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용 판매 상품. 요런 게 홈쇼핑에 보면, 홈쇼핑 있잖아, 그죠? 보면은 주로 이제 왜 일주일간 무료, 그죠? 무료 이런 게 있죠. 운동기구 같은 거. 그런 거 일주일 한번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이런 거 우리가 시용 상품이라 합니다. 시용 상품. 그리고 이 미착 판매 상품. 미착 아직 판매는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죠? 예, 도착이 안된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운송 중에 있는 거, 운송 중에 있다. 그죠? 이런 거. 요 대표적으로 한네 가지 정도입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 한번 보세요. 할부로 팔았는 거, 요 할부 판매 상품은 우리 회계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제외해 버립니다. 요거는 판매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판매로 간주하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제외. 알았죠? 제외한다. 할부 판매 상품은 무조건 판매된 걸로 간주합니다. 제외,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가 저기 중개인 A라는 사람한테 내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하고 부탁한 겁니다. 우리 회사가. 그럼 우리 회사는 부탁한 사람 위탁자. A라는 사람은 부탁을 받았죠. 수탁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A라는 사람이 소비자한테 물건 팔겠죠.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 A가 아직 팔기 전에 A가 가지고 있는 거는 누구 거죠? 내 거죠. 그죠? 내 거. 그냥 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거,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는 판매된 거지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내 거잖아, 그죠?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되죠. 내 거니까. 그래서 위탁 판매 상품은 요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 아직 판매 못한 거 있죠, 그죠?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 보관분,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요거는 내 거, 내 거니까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 할부로 판매한 거는 우리 회계에서는 판매로 간주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위탁 판매 상품 중에서 아직 판매를 못한 겁니다. 그죠? 판매를 못하고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내 거니까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 그죠? 내 거. 요런 경우가 많죠. 그죠? 보세요. 우리 회사는 제약회사다. 그죠? 제약회사고 요거는 약국이죠. 요 관계가 위탁 판매잖아. 그죠? 제약회사가 약국에다가 물건 갖다 놓잖아, 그죠? 이 사람이 팔고. 또, 우리 회사가 또 예를 들어서 출판사다. 책을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요 서점, A는 서점. 이게 위탁 판매죠, 그죠? 요 서점에 가지고 있는 건 아직까지 판매하는 건 우리 회사 제품이잖아, 그죠? 그래서 포함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요거 보세요. 시용 판매 상품은 우리 회사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보내줍니다. 요거 한번 써보세요. 시용이라는 거는 시험 삼아서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매를 결정하세요. 이겁니다. 물건을 보내줍니다. 물건을 보내주면은 이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해보고, 내 물건 사겠다. 즉, 매입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그럼 판매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시용 판매라는 것은 소비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
매입 의사 표시가 있었다. 매입의 표시가 있었다면은 요거는 판매된 거죠. 판매되었으니까 뭐 해야 되죠? 제외. 몇 건이죠? 판매되었으니까 제외하고. 아직까지 오늘 현재까지 매입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 없었으면 요거는 아직 판매가 안 된 거죠. 판매가 안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포함. 알겠죠? 내 거니까 포함한다. 예. 내용 알고 뭐 간단합니다. 그죠? 어려운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요거는 마지막. 아직 도착이 안 됐다. 도착이 안 됐는데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하나는 선적지의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와 하나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경우다. 알겠죠? 요거, 요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팔았다. 지금 태평양 바다로 배에 실고 물건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팔았으니까. 예. 요, 우리나라 부산항이 뭐가 되죠? 선적. 요, 선적 했잖아. 그죠? 요게 선적지. 요, 미국의 LA항, 여기가 도착지다. 그죠? 도착지. 그럼 지금 요 물건이 위에 보세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그랬죠? 선적지에서 인도한 거, 즉, 팔았는 걸로 보는 거. 요 시점에 물건을 선적했을 때 판매된 걸로 봅니다. 그럼 요 물건은 판매된 거죠? 판매됐으니까 내 재고자산은 뭐 하죠? 예? 판매됐는데, 제외해야지. 내 거 아니니까. 그죠? 제외. 알겠죠?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거, 요게 도착했을 때 물건이 인도, 그 사람한테 판매된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요건 아직 도착이 안 됐죠? 아직 요건 누구 거? 내 거. 알겠죠? 내 거. 그럼 내 재고자산은 뭐 해야 되죠? 포함. 그렇죠? 요거는 포함한다. 요거 구분하면 됩니다. 구분. 예. 그래서 요 판매를 했습니다. 그죠? 선적의 조건을 팔았다면은 요 물건은 이미 여기에서 이미 판매된 걸로 간주하니까 요거는 제외. 도착지 또는 목적지 조건이라면 도착의 전까지는 내 거죠. 포함.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요게 판매가 아니고 매입이다. 문제가 만약에 매입이 나왔습니다. 매입했을 때는 요게 바뀌겠죠. 선적지가 어디죠? 미국이지. 여기 선적. 여기서 물건 실었을 거죠. 그죠? 실고 요게 부산에 도착하겠죠. 요게 도착지입니다. 자, 요 경우에는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했다면 요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왔죠. 요 물건 누구 거? 내 거. 요 때는 뭐 해야 되죠? 포함. 도착지 조건이라면 도착 아직 안 했으니까 요 내 거 아니죠? 제외. 요거는 제외. 매입은 반대가 되죠. 매입했을 때는 예, 서로 반대가 된다. 알고. 요것만 이해하면 되죠. 또 하나.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지만은 부탁받은 게 있죠. 예,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거, 즉 수탁 상품 있죠. 요런 수탁 상품은 뭐 해야 되겠죠? 제외. 그죠? 내가 부탁받았으니 요거는 반대로 우리 거 아니니까 제외한다. 이렇게 제외. 뭐 요 정도 아시면 되죠. 요런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158쪽과 159쪽에 나와 있는 거. 예,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5번에 보세요. 특별 주문 상품. 이거는 어떤 특별 주문 받았으니까 이미 구매자가 정해져 있죠. 그 이거는 판매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알겠죠? 제외. 아래 문제. 아래 문제 한번 보세요. 예제 문제. 정확한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인가? 자, 첫 번째, 그 앞에 나와 있는 FOB 가는 거는 무시해버리세요. 본선 인도 가격이라는 뜻인데, 뭐, 그거는 몰라도 되고,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FOB 가격도 있고, FAS 해서, 이런 것도 있고, CIF, C&F도 있고, CIF,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운임이나 보험료, 포함 가격, 그런 겁니다. 예. 그 기억 보세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매입이 나왔네요. 그죠?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이 있다. 선적지 조건이라면은 선적지 어디죠? 미국이다. 그죠? 여기에서 선적지 조건을 매입했다면은 요 물건 누구 거?
내 거 포함해야죠. 플러스 3만 원. 내 거. 두 번째, 목적지, 도착지입니다.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이 있다. 도착지 조건으로 운송, 예, 도착이 조건만, 도착이 안 됐죠? 요거 내 거니까 제외, 요거는 제외, 그죠? 다음, 디귿. 매가, 판매가. 매가라면 이익이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매가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위탁 판매 상품이 있다. 이건 판매된 말이 없으니까 아직 내 거죠, 그죠? 판매가 안 됐으니까. 만 원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이익이 30% 있습니다. 그 이익은 아직 실현되기 전이죠. 미실현 이익과 제외하고 30% 빼고 나면 얼마죠? 7천 원, 플러스. 다음, 리얼. 그 리얼을 한번 읽어보세요. 리얼이 무슨 말인지. 예. 거기 보면은 시용 판매 조건이다. 요 물건을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하고 내가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 보냈는데 그 물건의 원가는 18,000원이고 요 물건의 소비자 가격, 즉 매가는 2만원이네. 그죠? 18,000원짜리를 2만원에 보냈는데 그 소비자가 그 시송품 중에서 12,000원은 매입의사 통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판매됐죠? 그럼 12,000원을 판매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2만원 중에서 12,000원 판매됐죠? 그럼 판매 안 된 건 얼마? 8,000원. 그죠? 요 8,000원 내 거죠? 요 내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잖아. 내 거니까. 예. 12,000원 판매됐으니까 제외하고, 그죠? 요 8,000원은 포함해야 되는데, 요게 매가니까 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장부에는 원가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죠? 요 원가. 요 8,000원의 원가가 얼마냐? 요거죠. 그죠? 원가. 자, 잠깐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 매가와 원가 요걸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거와 요거 비교해보면은, 2만원과 18,000원, 2만원 중에서 18,000원이라면은, 요거는 몇 퍼센트에 해당하죠? 그죠? 90%. 맞죠? 그죠? 요게 90%. 이걸 우리가 원가율이라 이랍니다. 원가율. 90%다. 그럼 요것도 90%. 같다. 요거 90%는 얼마죠? 89, 72, 7,000. 200원. 아, 요게 포함할 거 7,200원. 요렇게. 예. 요거 알아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요거. 아, 요게 우리 과거에 뭐, 내항 곱하기 내항 하던 그거죠. 그죠? 외항 내항 하던 거. 예. 요 비율이 같다. 요게 가로 비율과 요 가로 비율은 서로 같다. 또 하나, 세로 비율이 같아진다고. 이것도 같아집니다. 보세요. 요거와 요거 비율이 몇 프로죠? 2만원과 8천원 몇 프로? 그렇죠. 40%, 그죠? 요게 40%라면 요 비율도 몇 프로? 40%. 같아집니다. 항상 같다. 요거 40%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그 가로 또는 세로 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요거.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또 나올 때마다 또 설명드릴 테니까. 예. 다음 넘어갑니다. 이번에 디귿. 리얼이네. 그죠? 아니죠. 미움이네. 예, 그거 보세요. 타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수탁 상품이 있었다. 다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수탁 상품 뭐하죠? 제외. 그거는 제외한다. 다음에 마지막, 담보로 제공된 당사의 상품이 있다. 그죠? 요 담보로 제공된 겁니다. 물건은 우리가 돈을 좀 빌린 거지. 그 물건은 당연히 내 거죠. 그죠? 담보 제공한 것도 내 거니까 내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된다. 요거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정답 얼마죠? 54,200원. 그죠? 요렇게.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거와 제외하는 거. 예. 요 문제도 우리가 연습 하나 하고 넘어갈게. 예, 교재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종합 문제 가봅니다. 203쪽. 예, 그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03쪽에 43번 문제 한번 보세요. 203쪽에 43번 문제 찾았죠?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연말에 기말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125만이다, 그죠? 아래 추가 자료가 입수되었다면 추가시켜야 할 기말 재고 얼마고, 얼마를 더 추가시켜야 되느냐 물었네, 그죠? 기업 안양상서로부터 상품을 30만원 매입하고 인수님 5천원 지급했다. 상품을 매입 시에 운반비는 매입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따라서 30만 5천원인데 이 금액이 창고가 비잡아서 이우대사 창고에 보관 중이다 보니까 실사할 때 제외되었다. 그럼 제외되었으니까 추가해야 되죠. 30만 5천원 추가하고 두 번째 마포에 읽어보세요. 문제가 그죠? 원가 18만원 상품을 20만원에 시용 판매했다. 물건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중 8만원을 사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요 문제는 원가 18만원짜리 상품을 나는 이 사람한테 20만원에 사세요. 그 사람은 원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죠? 20만원에 팔았는데 그 소비자가 이 중에서 8만원을 매입하겠다. 그럼 20만원 중에 8만원씩 사겠다 그랬으니까 8만원 판매됐죠. 아직 판매한 게 얼마죠? 12만원. 여기 내 거잖아, 그죠? 요거 내 거니까 포함해야 되잖아. 보라스. 그죠? 그런데 요 12만원엔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요 원가 금액을 알아야 되죠. 그죠? 원가. 요 금액. 자, 보세요. 요 매가와 원가 비율을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 비율이 같다. 요게 몇 프로? 그렇죠. 90%. 요것도 90%. 그럼 12만 원에 0.99 하면 얼마죠? 그렇죠. 10만 8천 원. 정답. 여기 나왔다. 그죠? 추가시켜야 할 금액 얼마? 41만 3천 원. 정답. 답은 2번이 되겠네. 그죠? 41만 3천 원. 자, 이번에 42번 고 위에 문제 하나 더 보세요. 42번. 결산일인 12월 30일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자산을 실사한 결과 그 금액이 20만 원이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아래 사항을 적정히 반영한다면은 정확한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인가 물어봤네요. 그죠?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기말 재고 자산이 20만 있었다. 20만 있었는데 아래 사항 중에서 추가시킨다면 정확한 기말 재고 자산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얼마냐? 예. 자, 첫 번째. 12월 28일 날 하와이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했다. 이 상품이 현재 운송 중에 있답니다. 7만 원이.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선적지 조건. 여기 선적지잖아. 요 조건, 요 시점에 인도된 거죠. 요 물건 뭐죠? 내거 아니잖아. 그죠? 판매되었으니까 제외. 그첫 번째는 제외. 두 번째. 시용 판매 조건으로 부산에 인도한 원가 3만 원 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매입의사 표시를 받은 상품이 2만 있었다. 3만 원 중에서 매입의사 표시를 받은 게 2만 원, 2만 원 판매됐죠. 판매 안된거 얼마? 만 원. 이거 포함해야 되잖아. 보라스. 그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호주로부터 도착지 조건입니다. 도착지 조건으로 5만 원을 수입했는데 오늘 현재 도착이 안 됐다. 오늘 현재 도착이 안 됐다. 그건 뭐죠? 제외. 그렇죠? 제외. 그럼 만 원밖에 없네. 정답 얼마? 21만 원. 그죠? 답. 답은 21만 원이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재고 자산에 포함하는 거와 제외하는 거. 자, 다시 잠깐 보세요.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탁 사면 뭐 되죠? 제외. 그죠? 하루 판매 상품도 무조건 뭐 한다? 제외. 요것도 제외. 이것도 무조건 제외입니다. 알았죠? 이건 제외하고. 위탁 판매 상품인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건 요건 내 거다. 그죠? 내 재고자산에 포함하고.
시용 판매 상품 중에서 매입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것은 판매되었으니까 제외, 없었다면 판매 안 되었으니까 포함. 그죠? 미착 상품 중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다면 제외하고 도착이 조건 아직 판매가 안 됐으니까 내재고자선에 포함한다. 여기까지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